우리는 많은 것을 잊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근력은 늘 그렇게 푸르기 시작했으며 봄은 늘 화사한 색깔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린 세월의 저편에는 춘궁이니 추궁이니 보릿고개니 피고개니 하는 말과 봄의 맹령, 가을의 폐령하는 가슴 아픈 원력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뉴스를 끝내고 퇴근한 이등열 앵커가 얼마 전에 책을 펴내면서 자신은 어릴 때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배가 고파서 곧잘 빈 솥뚜껑을 열어보곤 했다고 책 쓴 까닭을 썼는데 그때 부엌댁이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쑥죽을 쑤는 가마솥을 지켜보던 우리들의 가여웠던 소년기. 봄은 계절의 시작이 아니라 탄식의 시작이었으며 묵은 곡식은 벌써 떨어지고 햇벌이는 그나마 여물지도 않아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넘기 힘들어 부르던 보릿고개는 소리 없는 형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도시의 골목마다 시골의 살림마다 빈 깡통을 두레박처럼 들고 서서 밥 좀 주어요, 밥 좀 주어요 외치던 우리들의 애처롭던 변성기. 그래서 산에 올라 진달래잎도 따먹고 쑥도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거나 운이 좋아 직불이라도 캐 허기를 달래왔던 그때, 그리고 오늘 봄하면 이제 나들이 상춘을 떠올리게 되는 우리들, 망각의 피 안에 있는 그 보릿고개 봄들은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계절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봄, 남도 어느 지방 사흘을 굶은 남매가 밥 달라고 조른다고 정신이 나간 어머니가 우물에 빠져 함께 자살하려고 하자 엄마 이제 밥 달라고 안을게 우물에 빠뜨리지 말라고 애걸했다는, 그래서 산모자가 실신했다는 이 사연은 같이 굶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고 이제는 밥 달라고 조를 엄마마저 잃은 아이들은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위를 맨발로 다니며 먹성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원래 장판에서나 보던 장타령꾼의 각설이 타령이 우리가 거지라고 부르던 거린들의 타령이 된 것은 전쟁이 끝나고 해가 바뀌면서 아침 저녁으로 밥국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각설이 타령도 용심스런 사람들이 자줏빛 서리게 흥얼거린 것이었고 배굶는 아이들은 같은 또래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각 무렵쯤 해서 대문 앞에 와 밥 좀 줘요 구슬프게 외쳐댔었습니다. 성한 사람도 그럴진데 몸이 성치 않은 사람들의 먹성 해결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나환자들의 구걸 행위가 급격히 늘어났고 나환자들이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헛소문이 번져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성한 사람은 물론 성치 않은 사람들 걸식 행위가 여간 힘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기도 했거니와 나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1952년에는 나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판에 사흘 굶어 도둑질 않는 사람은 없다고 훔칠 것조차 없던 그때 굶주린 우리들이 훔쳐잡곤 하던 것이 보신탕거리였습니다. 냇가에 솥단지 걸어놓고 이상한 냄새나는 고깃국을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고 빙 둘러앉아 먹던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은 전쟁통에 이리저리 떠돌던 여인 검둥이가 보이지 않게 돼서였습니다. 하도 보신탕 출염이 늘어나서 전쟁이 끝난 이듬해 1954년, 그래서 서울에는 보신탕 금지령까지 내려졌었습니다. 아무려나 그 보신탕 금지령도 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봄은 절망의 계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쌕쌕이 소리가 들판을 훌뜯 지나가면 땅심이 여려져 먼지 풀풀이는 밭을 가는 쟁기의 금속성 소리마저 유난해 쌕쌕이 쳐다볼 겸 농부들은 그제서야 휘어진 듯한 허리를 펴곤 했습니다. 아직 햇보리는 여물지도 않았고 난리통에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을 리도 없건만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장독 뚜껑을 열어보지만 헛간에서 쓸어모은 벽실을 키로 까불어 한 끼에 연명을 하는 방법 그 밖에 어떤 수단도 우리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보릿고개는 굶주림과 고통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릿고개 3년에 북망산천 넘어간다는 말을 실증이라도 하듯 휴전이 된 그해 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0명의 한 명꼴에 가까운 200만 명을 훨씬 넘어섰고 이에 굶어 죽은 사람만도 140명 또 생활고를 비관해 1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동남아시아는 아프리카 따위의 다른 나라 소식을 듣고 있는 굶어 죽는 아사자 그리고 불과 10년 전도 채 안 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자들이 우리 세대들의 몰골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천만섬을 겨우 웃돌던 그때 마을과 마을을 돌며 산의 나무를 해다 팔거나 뎁쌀이며 대빗자루를 엮어 장에 내다 팔아 겨우 지전 몇 장으로 한 끼를 때우면 그것으로 그만이었고 밥 달라 투정하는 철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물 캐러 또 산에 올라 쑥도 캐고 직불이라도 캐줄 상이면 입가가 시꺼멓게 물들도록 직불이를 씹으며 허기진 배를 묘하게 달래보던 그때 남의 밭 품앗이라도 해서 얻어온 보리쌀 뒷박은 며칠이 못가 바닥이 나고 그러면 다시 슬그머니 바가지를 들고 보리쌀을 꾸러 가던 우리들의 어머니 그렇게 한 뒷박 보리쌀과 들에서 캐온 쑥을 섞어 쑥죽을 끓이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부엌 가마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죽 끓는 냄새는 배를 더 골케 했고 이윽고 사발에 남아있는 밥 한 톨까지 다 훑어먹었을 때에 우리들 그 포만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참 어렵기 때문에 들판에 가서 쑥을 캐다 쌀 한 주먹씩 넣고 죽을 써서 또 끈이를 이루고 또 그도 못 이러면은 또 산에 가서 소나무를 껍질을 벗겨다가 또 죽 쌀을 한 주먹씩 넣고 또 죽을 끓여서 또 우려 먹고 참 그때는 어렵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은 쌀도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듯 너나 없이 먹을 것에 개걸스러워졌던 그때 객가에서 해온 철렵거리를 채 끓일 틈도 없이 날로도 먹어 배앓이가 그치지 않던 그때 1957년 7월 정부가 모처럼 걱정을 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남지방에 간지스토마 환자 110만 명이 앓고 있었습니다. 봄이라 새학기가 시작돼도 학교 가는 아이들,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반반이었습니다. 1956년 통계로 전국의 전략농가가 110만 명이었으니까 굶어가면서 학교 다닐 만큼 우리 형편이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호남지방의 경우 10만 4천 명이 굶어 죽는다고 정부에 구호 요청을 했으나 당시 농림부와 보사부가 서로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미루는 바람에 정부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커져 돈 없는 집안에서는 끝까지 공부해서 뭘 하는가고 학교 안 보내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예, 국민학교도 나오기가 약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있다는 사람이 중학교 정도고 뭐 그랬지 여기서는 뭐 의식주가 우선 문제였었지 뭐 학교는
그 다음 갔었어요. 엄마는 가정이면 지금 뭐 고등학교 다 이상 보내고 있고 중령이면 다 대학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라졌어요 지금. 급기야 1957년에는 경상북도에서 굶는 집 아이들 천여 명이 5월 달에 학교를 퇴학해야만 했는데 같은 날 서울에서는 어린이 헌장이 제정돼 선포된 아이러니컬한 사연까지 곁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농촌 사람들은 서울에 가면은 그렇게 굶지 않겠다 싶어 서울로 괴나리 보찜 같은 보따리를 안고 몰려들어 1960년대까지도 서울역 앞은 무작정 상경한 시골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무렵 1957년 전쟁의 유복자처럼 내버려졌던 이른바 혼혈아들. 이 땅에서는 제대로 먹고 재대접받고 살기가 어려워진 혼혈아 80명이 처음으로 미국 입양길에 오릅니다. 이때 입양길에 오른 어린 혼혈아들이 성장을 해서 지난해 모국 아닌 모국으로 돌아왔을 때 굶주림을 벗어난 그들의 성장에서 우리는 세월 그 크나큰 궁핍의 여울이 이미 우리를 가로질러 갔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저런 삶의 불안은 때로는 우리들을 부정의 늪으로 몰고 가곤 했습니다. 경제적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고 하던 저 70년대까지 남해안을 무대로 엄청난 수법의 밀수가 성행한 것은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망령이 되살아날 것을 두려워한 우리들 어처구니없는 소행이었거니와 1960년대 어느 해는 부산의 밀수꾼이 경찰관을 납치해 반죽음을 만든 사건도 벌어졌었습니다. 60년대가 열리면서도 보릿고개는 여전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봄은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오를 때쯤 되면은 사이다 한 병에 삶은 달걀 몇 개 그리고 김밥이라기보다는 김말이 밥이라고 불러야 더 어울릴 도시락을 싸들곤 아이들을 걸리고 업고 해서 가는 곳이 62년에 세워져 우리나라 최초인 삭도라고 불리던 케이블카가 있던 남산 기슭이나 정릉 빨래골 골짜기였습니다. 어쩌다 아이들 성화에 창경원이라도 갈라치면은 원남동 거리와 해화동 로타리는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한복 차림의 인파에 묻혀버렸고 동물은 원숙이는커녕 동물 우리만 쳐다보다 지쳐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서울 사람들의 경우였고 남도 사람들 가운데는 진해 벚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도 대단한 경우였을 뿐 봄은 여전히 농촌 사람들을 꼼짝없이 묶어놓곤 했습니다. 네, 30년 전이면은 그때는 뭐 이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한끗 나들이래야 산골 계곡에 가서 뭐 붕어나 가재나 잡아서 철렵을 해서 이렇게 하루씩 즐기고 그때만 해도 서울 가서 창경원 구경하면 그때는 아주 제일 자랑거리로 여기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각지를 이렇게 관광을 하고 다니니까 참 뭐 격세지감이 들죠. 그 절망의 봄들 고작해야 앞산 직불이 검댕이에 우리 입이 까맣게 절어버렸던 그때 장리쌀 구워먹고 곱삶이 한 그릇을 탄식처럼 비워버렸던 우리들 보릿고개의 한 밥 좀 줘요 낯선 대문을 두드릴 때 빈 깡통 내밀기가 죽기보다 더 수치스러워 돌아 나오며 울던 우리 소년기의 봄. 봄의 보릿고개를 넘기면 가을 피고개가 기다리던 우리들 사계. 그리고 불과 10년 전도 안 된 그 무렵까지도 모든 것이 가난으로 타태지던 그때. 일할 거리도 없던 봄날, 그나마 일한 만큼 대접받을 수 없었던 그 봄들. 나들이라고는 군대 간 아들 면회끼리 고작이었던 우리들의 가련했던 어머니들. 19이 시집 와서요.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기껏 같은 좋은 세상이 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옛날이 생겨나서
고상도 많이 하고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보리방아 찍기 싫고 또 물레질해서 명자서 질삼했고 그런데 귀경도 옛날에는 시상이 이렇게 발달됐다 구경이 좋다더라도 내외하고 문 밖을 안 나갔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귀경도 못하고 만날 집이만 있다가 우리 아들들이 뭐 최식해졌어 귀경이라는 귀경은 뭐 고수동굴이니 뭐 저기 성주굴이니 뭐 그런데 다 가시오 가는 데는 다 가시오 이제 귀경 다 댕기고 내년 봄에는 이제 비행기 태워서 제주도로 한번 가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절망의 봄을 숱하게 보내고 오늘 우리가 맞는 이 봄의 화창함은 비단 봄철에 여름 수박을 먹을 수 있어 좋다거나 어디고 나들이 길에 나서서 누구나 가족들과 더불어 즐거운 소풍을 할 수 있어서 더더욱 화창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허디러지면 가난 탓을 할 수 없게끔 된 우리 주변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난으로 타태지던 10년, 20년, 30년 전 그때와는 달리 이 봄은 누구나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일하며 또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확신하게 해주는 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그 궁핍의 보릿고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외국 영화의 슬로모션으로 비춰지는 낭만의 들력으로 비춰들까 걱정도 들고 도대체 밥 좀 줘요라고 외치던 우리 장년 세대의 변성기가 무슨 말이냐고 다고칠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 아, 그래서 빌리리 보리필이 불며 간다던 문둥이 시인 하나운이 생각나는 봄. 그 밤입니다.